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메트로 병동을 사랑해 주시고 환우분들과 섬기는 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을 드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장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 있었던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또 인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17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할렐루야 불로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거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예,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이오니 이 세상 구세 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안양 호스피스 병동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 병원에 잠시 입원해 있는 귀한 우리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한 시간 그 아픈 상처를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로함으로 가득 차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불안한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귀한 감명하시는 분들과 이 병원의 모든 스태프진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잘 봉사하고 섬기며 또한 환우분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의 섬김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은혜를 저들에게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환우분들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염려하는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시원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잘 부모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3절부터 46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보를 보신 분들도 함께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무척 관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척 인색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인색하죠. 뭐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은. 저도 이제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 대해서 우리 이제 부부 관계라든지 자녀들 관계라든지 여러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나는 참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저희 집사람이 저에 대해서 평생 동안 40여 년 살았는데요. 저희 세탁 다 해주고 있거든요. 내 속옷까지 다 빨아줘요. 그런데 나는 그걸 갖다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관대하게 아 우리 집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가다 한 번씩 하지 의뢰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죠. 그게 왜 그럴까요? 인생한 마음이죠. 비단 저뿐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역시 여러분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나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고 하고 있죠. 또 가진 자들과 갖지 못한 자는 더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정치하는 분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권력 있을 때와 권력이 없었을 때, 권력이 없는 자에게 하는 그 일들을 보면요. 너무한 것 같아요. 또 있는 사람들. 조금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돈이 좀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죠? 굉장하게 인생합니다. 아주 못되게 굴죠. 또 우리가 환우들에게도 한번 보세요. 어제도 제가 어떤 자기 누님이 이렇게 요양시설에 계시대요. 그러면서 거기 저 진주에서 올라와서 잠시 문병하고 내려간다고 하면서 이제 걱정하라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환우분으로 환자로 있었을 때와 환우를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을 때 두 분류에 있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환우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잘 환우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느냐. 좋게 보는 분들도 있죠. 잘 관리해 주신 분들. 그 약자로 보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당신은 건강이 약하지. 그래서 자기 입장으로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좀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려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현상이 나느냐면은 내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성직자입니다. 근데 성직자로서 이렇게 40여 년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면 성도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식당에 일하고 뭐 어떨 보면 참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그 화장실 청소 제가 늘 그런 자랑을 했습니다만은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 보면요 정말 파리가 앉았다가 미끄러질 정도로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힘들대요. 깨끗이 해놓어. 그런데 목회자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을 당연히 당신은 그 교인이니까 해야지. 나는 어떠냐고요. 우리가 거들 때 있어요. 목사가 거들 때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